오늘 만나보겠습니다. 배트. 시작. 뭐라고? 배트. Bat. B. A. T. 오케이. 그다음. Robot. Robot. R. O. B. O. T. 오, 좋네. 이렇게 묶어서 단어를 한 개 한 개씩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 두 개, 세 개 네 개 아니면 소리가 나는 덩어리. 맞습니까? 그러니까 얘는 로 소리 나니까 그다음에 bot 한 꺼번에 가지면 되겠죠. 그니까 두 덩어리로 이렇게 익히면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. 계속해서 this. This. T. H. I. S. 오케이. 그러면 these. These. T. H. E. S. E. 오케이. 그러면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니까 가까이에 있는 한 개. 가까이에 있는 한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it. 그렇죠. it. 그것이란 뜻이니까 됐습니까? 그 다음 these는 어디에 있는 몇 개니까 가까이 있는 여러 개. 가까이 있는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day. day. 뭐야? 소듀요? 소듀가 뭐예요? 그것들, 그들이란 말로 바꿔 쓸 수 있겠다. 됐습니까? 예. it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이 하나일 때 it. day는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여러 개면 day로 바꿨습니다. 계속해서 dull. dull. d o l l. 오케이. 그다음 what. what. w a t a t. 오케이. 그다음 ball. ball. a l l. 오케이. 그래서 아 남았네. 탭. 탭? 저 까먹었다. 스펠링? 오, T O P. T O P인데 탭 소리가 나겠냐? 이게 탭 이런 소리 납니까? 아니야. 응? 탭 소리 나려면 이게 탭이겠다. 에. T O P는 무슨 소리 낼까요? 탑. 탑. 톱. 탑. 탑. 오케이. 문장 만나보겠... 벌써요? 좋습니다. 네, 잘했잖아요. 그래요? 예. 하이. 예. 짭짭짭짭짭. 그래서 What are these? What are these? What are these? 오케이. 그래서 전에 배웠던 건데 이것은 무엇인가요? 이건 뭐였어요? What is this? 그렇죠. 잘 기억하고 있네요. What is this? 였죠. 여기에 are가 사용 못되고 is가 사용된 이유가 왜 그래요? 다 얘 때문입니다. 한번 길어봤자 it. 그러면 it하고 같이 쓰는 게 it is야 it are야 it is. 그러니까 여기는 what is this 해야 되는 거고요.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day. day니까 이 다음 문장에도 day가 나오죠. 그래서 그리고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day are. are죠. 그러니까 벌써 다 했어요? 네. 좀만 기다려주세요. 그랬더니 they are bats. they are bats. they are bats. 오케이. 그래서 What are these? What are these? What are these? 그랬더니 They are pop. They are top. P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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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p. 이렇게 쓰면 돼요? They are top. 이렇게 쓰면 돼요? 네. 얘는 뭔 얘야? They라며. 어 하나야, 여러 개야. 여러 개. 그럼 팽이도 하나야, 여러 개야. 여러 개. 오케이. 지금 이 책에서 너한테 가르쳐 준 건 이게 어? 여기에 어탑 할 수 있어 없어? 없어요. 그거 배우고 있어요. 예. 됐습니까? 왜 여기에 S가 붙어 있는가에 대해서. 예. 계속해서 What are these? What are these? What are these? 그랬더니 They are robots. They are robots.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라고 또 써놨어 시험지에. 아. 그걸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배운 거예요. 중학교 가서 이렇게 하면
그렇죠. 당연히 0점 받아요. 잘 안 해요. 그렇죠? 다 틀립니다. 이렇게 하면 쉽다고 까치다가 이렇게 틀린다니까요. 쉽다고 까치면 안 돼요. 네. 근데 난 까쳤어요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전체 성취도는 15점. 한 개 틀린 데다가 5점이 깎이는 거 같아요.